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부터 역주행 되는 건가요, 또? 어, 또 역주행? 어.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? 매번 네. 다시 역주행 되는 거예요? 야, 아,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네. 엘리 씨가 함께 무대를 꾸미고 싶었는데 네. 발목 부상 때문에 네, 네 아쉽게 저 함께 하지는 못했는데 네. 무대 밑에서 어떤 느낌으로 바라봤나요? 참 뭔가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네. 이제 했던 곡을 또 잘 돼서 하니까 네.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프죠? 왜 이렇게 슬프지? 그래서 굉장히 남달랐습니다, 감정이. 네. 우리 다른 멤버들은 멤버, 어땠어요? 오는 거 아니죠? 아니야. 근데 좋네요. 오랜만에 이렇게 이거 입고 하니까. 네. 의상 옛날 생각도 나고. 입고 하니까. 그렇죠. 너무 멋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간 아이돌은요. EXID와 함께 해봤습니다. 네. 아, 우리 멤버분들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저희끼리도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또 하나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이 추억 하나를 레고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했습니다. 네, 이 선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고마워요. 자, 우리 엘리 씨도 마지막으로 뭐 혹시 뭐 저희 이번 앨범 이름 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좋은 곡들 또 많이 채워 넣었으니까 수록곡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록곡에 저희가 모두 다 함께 작사를 한 곡도 있거든요. 그래요. 그 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의미 있겠다, 되게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 아이도 EXID와 함께 했는데 네. ENU 그 노래 제목처럼 맞아요.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EXID를 또 사랑할 수 있는 네.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. 지금까지 EXI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